자, 수업을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향을 한번 잡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지금까지 출제된 기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죠? 자,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겁니다라고 예시했던 예문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빠르게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실래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우정청에서 예시를 줬어요. 어떤가요?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동안 기출되었던 문제들 중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의 출제 기조와 꼭 맞아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내가 읽어보셨죠? 다음 질문 마지막 하나 더 드릴게요. 바뀐 출제 기조에 맞춰서 직무가 반영된 대화체 문제를 가지고 왔거든요. 보세요. 자, 여러분 앞에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문제와 답이 빠르게 보이시나요? 어렵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정해진 시간 동안 문제를 빠르게 풀어 나가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뒤쪽에 가면 독해 문제도 있고 문제의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대화체나 단문 문제에서 시간을 확 압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문제들을 푸는데 최소 1분 이하로 모든 걸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가능할까요? 만약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파악하는데 5초 정도만으로 충분하도록 줄여드린다면 어떠시겠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문제만 읽어도 사실 5초 지나간 것 같거든요. 가능하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가능한 사람은 다른 수험생에 비해서 시험을 치르는데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당연히 유리할 겁니다. 그죠? 자, 이게 가능한 방법이 혹은 가능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비법으로 공부를 할 건데 이 시간에 모두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비법입니다. 문제가 출제되려면 전형적인 패턴 안에서 출제가 됩니다. 게리직 문제는 생활 영어이면서도 직무를 반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직무를 반영한 생활 영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에 맞춰서 우리가 패턴을 익혀놓으면 그러면 바로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자, 제가 지금 노랗게 칠해놓은 부분만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을 다 읽을 필요가 없고요. 눈으로 멀찍이서 노란 부분만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무슨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첫 시간이라서 우리가 어휘를 다 습득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어려우셔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아는 단어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자, send 하나 나오고요. 보낸다. 그죠? 메일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자, register이란 단어도 있고, way도 있고, how much라고 이렇게 묻는 거 내가 아는 것 같아요. 그죠? fill out 이런 것들 보입니다. 자, 이렇게 칠해진 것들이요. 우리가 앞으로 접하게 될 상황에서 전형적인 패턴, 즉, 매번 등장하는 패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익혀 놓으시면 한눈에 무슨 상황인지가 보이게 되겠죠. 다음 예문도 있었죠? 자, 이거는 기출 예문인데 한번 보세요. 이번에도 제가 노랗게 색깔 칠해 놓은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하고 싶대요? 안 해? 안 해?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안 해? EMS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메일도 있고요. by sea. 그러면 배편으로 보낸다는 얘기 아닐까요?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오래 걸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뭐 하는 상황입니까? 앞에 있는 문제도 그렇고요. 뒤에 있는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뭔가 배송을 시키려고 접수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접수하는 상황 매번 등장할 거예요. 그리고 이 점원과 고객이 하는 말은 항상 정해진 패턴대로 흘러갈 겁니다. 왜냐하면 처리하는 업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익혀 놓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자, 마지막 하나 더 있었잖아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게리직 업무에서 우편뿐만이 아니고 금융 업무가 있죠. 금융 업무에 해당하는 문제였어요. 실제로 기출된 겁니다. 자, 노란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이거를 메일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뱅크로 보낸다고 하는 것 같고요. How long? 얼마나 오래? 하니까 take a week, 일주일 걸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떠세요? 지금 보니까
얘는 수표에 대한 얘기, 금융에 대한 거를 하고 있고요. 앞에서는 뭐를 보내는 거, EMS 같은 단어 나오니까요. 보내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도 뭘 보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쓰여진 단어들을 보시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죠? 비슷한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패턴,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전형적으로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쓰는 모두 같겠어요? 두 번째 비법입니다. 키워드 단어, 즉 핵심 단어들이 다 똑같은 걸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물론 업무를 반영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지 않았던 단어를 암기해야 되기는 하지만 한번 암기해 놓으면 이걸 계속해서 모든 업무에 돌려가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키워드를 만약에 암기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겠습니다. 같은 지문인데요. 이번에는 매번 등장하는 우리가 외운 단어만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단어 한번 볼게요. 자, 요 상황들에 보니까 제가 칠해놓은 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빈칸을 알맞은 말을 골라야 되는 문제예요. 그럼 빈칸 앞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되거든요. 보세요. 앞에 뭐 한대요? 무게를 잰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게를 잰다. 그리고 빈칸 한 다음에 뒤에 보니까 무게가 나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2kg 나간대요.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갈 말은 뭐예요? 무게를 잴게요 했고요. 무게가 나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중간에 들어갈 말은 뻔하죠. 저울에 무게를 재는 상황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정답 바로 고르는 거예요. 이걸 다 읽어서 해석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핵심 키워드 알고 상황 알고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고 게다가 정답률도 매우 높게 올라갈 거예요. 보세요. 자, 이게 지문에 있는 보기입니다. 보기를 딱 봤어요. 지금 보니까 앞에서 무게를 재는 상황이라는 거 우리 감을 잡았죠? 무게 재는 게 어디 있을까요? 이것도 핵심 키워드만 제가 칠해놨으니까 노란 글자만 보시면 됩니다. 기출문제하고 예상문제 자체는 저 뒤쪽에서 또 다루기 때문에 지금은 간단히 봅시다. 볼게요. 여기는 보네요. 여기는 안에 뭐 있는지 물어봐요. 이거 저울이라는 단어예요. 정답 어디 있어요? 이것만 보고 고르시면 돼요. 그렇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이게 여성이 뭘 결정을 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여성이 무엇을 결정한 것은 항상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뭔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때는 중간에 어떤 어려운 점이 등장을 해요. 뭘 하고 싶어 하고요. 그런데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해결하는 게 마지막이에요. 이걸 점원이 추천을 해주는 상황이든 아니면 고객이 무언가를 능동적으로 하는 상황이든 어쨌든 문제가 해결되는 내용은 맨 밑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딱 보시면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요. 자, 보내려고 갔는데 못 보낸대요. You can't send. 못 보낸대요. 그러면 왜 못 보내는데요? 그럼 주저리주저리 설명을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I'd rather라는 표현은요. 뭐뭐 하는 게 낫겠어요.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울 거예요. 자, 뭐뭐 하는 게 낫겠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거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테이크 아웃 꺼내겠대요. 헤어스프레이를. 아, EMS로 헤어스프레이 못 보내요. 그럼 아, 꺼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 푸는 시간이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해가 딱 되시죠?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형적인 패턴과 키워드를 결합하면 문제를 아주 빠르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이유로 알맞은 거 하면 여기 without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뭐뭐 없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뭘 뺐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정답 아주 똑바르게 고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도 볼까요?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어요. 그러면 중간에 가서 뭐 바꾸고 싶어요. 교환해 주세요 라고 했으면 중간에 아, 안 되는데 라는 부분. 즉 뭔가 장애가 있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이 어려움에 대한 얘기가 중간쯤에 등장을 할 거고 나중에 가면 그게 왜 그런지 이유를 이제 설명해 주거나 그러겠죠. 자, 이유를 물었거든요. 못하는 이유. 그래서 자, 여기 제가 칠해놓은 게 이게 키워드예요. have to라는 단어 우리 또 앞으로 배울 겁니다. 해야 한다라는 뜻이요.
왜안 되는데요? 라고 중간에 했을 거예요. 안 돼요. 왜안 되는데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메일이 보내야 되거든요. Issuing Bank 는 발행 은행이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발행 은행으로 일단 보내야 돼요. 라는 과정이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상황 파악이 매우 빠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성과를 더 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공부를 앞으로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뭘 배워야 하는지, 뭐가 필요한지를 좀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배울 건요, 아주 빠르게 시간을 줄여서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우리가 필요한 것,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위한 전형적인 패턴과 키워드를 암기하시는 일입니다. 앞서 강의 1강뿐만이 아니고 몇 개의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새롭게 익혀야 하는 단어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업무를 지금 처음 공부하는 거기때문에항상그단어를계속써먹을거긴하지만어쨌든처음은있어야하니까이처음보는단어들을암기를좀하셔야될겁니다. 암기를하실때제가암기를조금팁처럼암기하실수있도록여러가지설명을드릴건데요그설명하는방법은수업시간내에더자세히앞으로계속해서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자그럼목표설정도했으니본격적으로수업을시작해보도록하겠습니다